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소방설비 전기 필기 4과목 자동화재 탐지 설비 1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도 2023년도도 이제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설비 기계 전기 필기 4과목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는 저희가 몇개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전기 필기 4과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1탄을 준비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저희가 줄임말로 자탐이라고 하죠. 자탐 설비. 그래서 첫 번째 1 구성, 그다음에 오늘 작동 원리 2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탐의 구성은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시각광고 장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화재 안전 기준 사용 용어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보기에 이제 뭐,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뭐, 경계격도 나왔던 것 같고. 근데 답이 뭐였냐면은,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성은 수, 발, 중감, 음향장치, 시각광고장치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면도 하나 그려왔고요. 평면도 하나 그려왔고, 일단 이 공간 안에 경계구역 1, 경계구역 2, 경계구역 3, 경계구역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구역이 뭐냐면은, 경계구역의 정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러니까 이 경계구역 안에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구역 안에서 화재 신호를 화재를 감지할 수 있고, 발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신기 쪽에 다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그 신호를 유효하게 수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나눈 거를 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구역 1, 경계구역 2, 경계구역 3, 경계구역 4 이렇게 나눠지고, 경계구역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화재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감지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발신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발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구역마다 감지기와 발신기가 있습니다. 감지기와 발신기, 감지기와 발신기, 감지기와 발신기. 그리고 일단은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경보가 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보가 울려야지만 사람들이 화재가 났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경보는 크게 주경종과 지구경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지구경종은 경계구역 내에서 화재가 발신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발신기 쪽에 있는 이 비, 벨, 이쪽이 이제 지구경종을 말하고요. 주경종은 수신기 근처에 있는 경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종이 두 개라고 되어 있는데,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있는데, 지구경종은 경계구역 내에 있는 게 지구경종이고, 주경종은 수신기 근처에 있는 게 주경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경보장치가 있는데요. 시각경보장치는 경계구역 내에 하나씩 있습니다. 시각경보장치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장비가 시각경보장치입니다. 그래서 시각경보장치가 반짝반짝거려서 청각장애인들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대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구성은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시각광고장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어는 경계구역이 있었죠. 그리고 음향장치는 주경종과 지경종으로 나눠진다.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일단은 경계구역 내에서 2번 경계구역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해당 경계구역 내 감지기가 작동을 합니다. ES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자동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이제 수신기 쪽으로 알려주는데, 이게 자동이고요. 해당 그 경계구역 내 감지가 작동하는 게 자동이고, 또는 발신기. 이 발신기의 이 푸시 버튼에 의해서 발신기 수동 조작으로 인해서 수신기에 화재 발생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감지기에 의한 자동, 화재 감지 자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신기에 의한 수동 조작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3번. 수신기에 화재 발생, 경계구역, 표시 등점 등, 주경종, 지구경종, 시각경보장치 작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지기나 또는 수동으로 화재 발생을 수신기에 알려주면은 수신기에서 화재 발생, 경계구역,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2번 경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신기에 2번 구역에
표시등이 점등되고, 그 다음에 주경종, 지구경종. 수신기 근처에 있는 게 무슨 경종이라고 그랬죠? 수신기 근처에 있는 게 주경종. 주경종과, 그 다음에 2번 경계구역에 있는 지구경종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경계구역에 있는 시각경보장치가 작동을 해서, 2번 경계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과, 뭐, 청각장애인들 분들이 대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제실자 피난 및 초기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작동 원리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은, 아까 뭐, 자타함 화재 안전 기준 사용 용어가 아닌 것을 고르는 것도 나왔지만, 일단은 더 많이 나오는 게, 경계구역의 정의, 그다음에 경계구역 설정 기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구역 설정 기준이, 뭐, 대부분 다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뭐,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뭐, 내부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는 50미터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외우는 게 중요하지만, 먼저, 자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한다. 자탐은 화재 감지에서 경보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제실자를 피난시키고, 초기 소화를 하기 위한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암기하면은 좀더 빠르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 2022년 4회차 그 전기 실기 시험 문제 중에 그 지하구 경계구역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구 경계구역이 그 700m마다 경계구역 설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문제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기존 지하구의 특고압 설비 등이 특고압 케이블 같은 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700m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저희가 뭐 그럼 시험을 본게 아니었지만 기존 지하구에 특고압 케이블 등이 이제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경계구역을 나눠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면은 700m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 말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오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기존 지하구 특고압 케이블이 언급되어 있다면 700m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